아주 희한한 해파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최초 발견자니까 가까이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위험하니까 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와, 너무 이쁘다. 야, 이런 또 영광이. 오,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와, 저 촉수 보세요. 네, 이게 지금 공룡하수 무덤 매장지에 있는, 제가 신고했죠. 공룡하수 무덤 매장지,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당연 석유와 천연가스 중에서도 질이 좋은 석유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수억만 마리가 될 거라고 추정되는 공룡화석에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런데 희귀한 해파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큰 해파리는 처음 보는데요. 어느 정도 크느냐? 저 돌멩이가 저기 있는 이게 제 주먹만한 거예요. 제가 제 손이 이 정도면, 여기서 이 정도면 엄청 크겠죠. 만지지는 않겠습니다. 어우, 이것도 하늘이 도와주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또 마이웨이네요. 네, 역시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창조물을 관찰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와, 근데 이 투명도 한번 보세요. 이건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얘가 만일에, 설마 얘가 다이아몬드를 근데 질이 실선이 있다, 이렇게. 그건 좀 특이하다. 와, 무시무시한데 가까이 가고 싶진 않고 주문 잡아당기는 게 낫겠네요. 야, 조직구조. 네, 여러분한테 조직구조를 좀 보여드립니다. 아, 이거 보니까 좀 실선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투명도가 있어요. 투명도가 있고 연한 핑크 쪽이면서 약간 담배색이 있는 이런 색깔 너무 이뻐요. 네, 다들 좋아하죠. 살아 움직이고 있고. 네, 아직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뭔가 자초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 여기 있느냐? 중요한 건 왜 여기 있느냐죠. 왜 여기 있죠? 해파리가 좋아하는 게 뭐지? 자,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캐시마크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옆에 말미잘이 한 마리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왜 포진해 있느냐.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숙문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